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할 컨텐츠는 지금 보이시죠? 레벨 274 쥐다잉님. 이분이 섀도우의 이해도가 높다고 평이 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계정으로 오늘을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사냥 사기? 딱 그 정도의 인식으로만 알려져 있어, 솔직히. 오늘 이 캐릭을 하면서 이제 본주님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이제 다른 인식을 좀 알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농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는 농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랑이 있으면 뭐 이 정도면 합격인 듯?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탯을 공개를 해드리면은, 자, 스탯은 5.7만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5.7만 섀도우가 되겠고, 본주님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니아 섀도우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쥐다잉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된 직계나 메이크 유저들이 바라보는 섀도우 시점은 광부에 대해 강렬하게 좀 박혀져 있어가지고 이제 섀도우가 보스가 나름 좋다는 거와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섀도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뺨살이 주력이라서 이제 화력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슈스텐 이동기 짧은 무적기와 급대기가 있어서 상성이 좋은 보스한테는 진짜 깡패처럼 펼 수 있어요. 매그 20% 올려주는 스킬이 있어서 이제 사냥을 많이 하면은 그래도 나름 템을 빠르게 맞출 수 있고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네네. 그리고 무릉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단점은 이제 암살이나 이제 소닉블루의 후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상성이 좀 많이 안 좋거나 운이 안 좋으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숙련자에 의해서 이게 손을 많이 타요. 이게 한 블랙카드나 그 정도로 좀 많이 눌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보스에 대한 편차가 심해요. 상성이 이제 좋은 보스는 수우랑 더스크가 예시가 있고 그런 보스들은 루시드 윌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사이클에서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암매 네. 이게 또 뭔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치보세요. 네네. 네, 지금 잘 치시고 있네요. 네. 이제 첫타 암살을 하고 메이건 같이 눌러주잖아요 처음에. 네, 그 다음에 2타 때 내려 찍을 때 암살 2타를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내려 찍을 때 메이글 같이 눌러야 된다 이거예요? 메이크하고 암살을 바로 눌러주면 2타가 스킵이 됩니다. 네네. 오 잠깐만. 이거 많이 어렵네. 최종 뱀이 한 10% 차이 나요. 그만큼 이제 맞아. 뱀 앞에서 네네네. 맞아. 아 방금 이게 2타를 약간 3타가 막 빨리 들어가는 그 느낌이네요 지금. 네네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 아 그냥 10%한 직업인 줄 알았지. 그다음에 암매한 치면서 이제 3스텝 하면 절개가 발동이 돼가지고 네. 이제 내려 찍는 것과 동시에 절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었다고? 잠깐만 좀 당황스럽네. 손에 들어올릴 때 바로 쓰셔야 돼요. 이거? 네네 맞아요. 이렇게? 오케이. 와. 아니 뭔 이런. 누가 섀도우를 간단한 캐릭터라고 했나. 이거 오늘 진입장벽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하시면은 솔직히 오케이 캔슬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좀 하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와 땀에 어려워. 이런 이거 영상 만들 때 뉴비들이 섀도우 할지 모르겠다. 오케이 이 정도면 일단은 연습은 된 것 같고 절개를 네네. 쓰면은 번개줄 통과가 가능한 거네요? 네 절개 쓰면은 이제 텔폭 판정이에요. 이제 섀도우 어설트라고 있는데 저것도 텔폭 판정이에요. 근데 얘는 좀 무서워요. 너무 넓어 폭이. 이게 보면은 폭이 좀 넓더라고. 오케이 네 박사 오케이 어설트로 왼쪽으로 탁 그어주시면 돼요. 저기 틈이 많으니까. 잠깐만. 오, 쉣. 성공했다. 이렇게 쓰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아, 잠깐만. 오케이. 안전하게 가자.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 됐다. 네. 레츠다 2단계. 바이드 넣고. 오케이. 엠버링크. 아, 이거 네. 연막탄을 못 썼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 연막탄 안 쓰셔도 돼요. 연막탄 이제 보험으로 옵시다. 쓰시면 됩니다.
아 절기 쓰니까 니네 끊기는데요? 네네. 이거 맞아요? 아이고 그래도 멋진 강력한 한방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15는 좋았습니다. 네네네. 오 씨. 괜찮아. 해도 날라왔어. 오케이. 네, 괜찮아. 나에게는 아직 있다 이거. 오케이 연막탄. 어 뭐야? 하. 아 믿고 플레이 안 하겠습니다. 연막탄. 오케이 저기 나이스. 오 좋아요. 방금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영진이 뭐해? 영진이가 또 이제 프리트 받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상 자체가 이제 6초 동안 이제 공격하다 보니까 프로가 이제 또 사라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때. 아 우리 신직업 라라는 3초 만에 급뛰기 다 넣었거든요. 네 가지 급딜. 오케이. 아니 저거 영진이 허공에다 날리네 또. 오케이 컷. 아. 야 이 너무 힘든데? 올리고 오 잠깐만 다행히 일단 넣어놓고 2단계 너무 아파요. 막다 쓰세요. 2단계에요 네. 저거 그 시드링 어? 연막탄 깝이에요. 네 오케이. 연막탄 잡고 까먹네. 네네 오 오케이. 오오 왜 이렇게 아파? 오오오 근데 평균은 진짜 완전 세요. 말도 안 돼요. 아, 오케이. 좀만 올려도 될까요? 오케이. 야, 절개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안 맞으면 죽어요. 오, 나이스. 방금 무적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절개. 네네네. 신의 컨트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거 무피해서 죽는 사람 꽤 많거든요. 나이스. 폭탄? 함스택? 0초 됐다, 맞아? 오케이. 어, 뭐야? 아니, 어디가? 아, 이렇게 허공으로 날린다니 이 소리구나. 네네네. 맞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거 극딜 어떻게 맞추지? 잠깐만 일단 날리고 네 오케이 타이밍 좋아요. 아, 스택이 안 쌓였구나. 한수 오케이 딜하다가 까셈. 어? 아 잠깐만 오케이 네 이렇게 추적하면 되잖아 보니까. 아 네네네. 추적기를 내가 안 쓰고 있었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절개가 딜이 들어갈 때가 그때부터가 무적이에요. 꺼진다고 무적이 아니어서. 아이고 뭐 절개 쓰면은 추적이 아니고 자꾸 구덩텅이로 빠지는데. 괜찮아요 연습. 아, 루시드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버스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거 쓰고 이제 보스 앞에서 좀 빨리 가까이서 써주신 게 좋아요. 보필은 확실히. 아 절개를 네. 못 쓰니까. 네 절 아니 절개를 안 쓰셔야 돼요. 절개가 밑으로 빠져요 도랑으로. 아 빠진다고요? 뒤가 안 되는구나. 네. 아 뭐야? 아 이거 안 좋아 이러면은.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건 안 좋아. 다시 올라. 오케이. 쓰고. 오케이 나이스. 각 좋아요 각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암네. 오케이. 오케이. 암네 까고. 이거 딜 더 넣고 싶었는데. 내려주고. 이때 이거 깔면 되는 거잖아. 아, 이거를.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쵸. 이거 따로 굴렸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예. 네. 이렇게 닭사유지라는 게 이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는. 아 그래. 아 이제 깨달으신 거면 진짜 빠른 편이에요. 와서 아 재능 있으시네. 다음에 부캐는 섀도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아 저는 킹텀 절개 쓰시고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붓으로 이제 잡몹들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메이크로 잡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요? 진짜 템이 말도 안 돼야지 아마 사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거 메이크 잠깐만 한 10킬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심지어 본템이잖아요. 아, 쥐뿔도 없구나. 아, 이거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괜히 세리움이 네. 나올 때 쥐뿔 나로 간 게 아니었구나. 나 쥐뿔 간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네네. 사냥도 쥐뿔이 더 좋아요. 까먹고 말했어. 솔직히 인정하시죠? 이거, 여기서. 네, 확실히 좋고. 예, 그냥 카피오 이렇게 쓰고, 마라랑 다 쓰려거든, 이렇게 점프하면은. 예전의 인식은 안 남아있다. 아, 이거 퍼데 몇 퍼야? 메이퍼, 이거 퍼데 몇 퍼예요? 100%인가? 근데? 이거 코강 네, 해도 택도 없겠네. 네, 제가. 네 코강 다 해놨어요. 제가 다 이제 아 코강 다 한 딜이라고 이게? 네.
네, 내가 생각하는 사냥은 이렇게 그냥 스킬 쓰면서 그쵸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쭈루루 쓰는 이런 사냥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책도 없네 그냥 메이크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기본기로만 사냥을 하니까 네네 어이가 없네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총평을 내리는 거는 슈퍼 스탠스 이런 것도 괜찮고 이제 조건부 무적도 있고 형들도 나름 네. 괜찮았고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건부 무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혹시 다크사이트 안 쓴 거하고 쓴 거하고 뒤에 상승률에 대해서 좀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다크사이트 쓰면 이제 최종 데미지 모퍼가 올라요 암살 데미지가 최종 데미지 100%가 오르거든요 네네 네 이제 다크사이트 맨 밑에 사용시 이제 데미지 150% 증가 이게 좀 많이 클 거예요. 암살이 이제 주력기다 보니까 지분율이 한 40-50%는 될 거예요. 무조건 이제 모든 보스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드윌 같은 이제 그런 보스한테는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막 그렇죠. 움직여 제껴는 보스한테는 좀 딜이 들쑥날쑥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고 생각보다 신선한 충격을 준 직업이었어요. 저는 그냥 심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난이도를 좀 요구하는 직업이었고 그래도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특색도 괜찮고 혹시 이제 주다잉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혹시? 광복 인식이 너무 잡히다 보니까 약혼은 아닌데 섀도우 네. 벨프가 딱 1년 동안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영진이들은 이제 방무가 100%가 추가되어 있었는데 저게 이제 방무가 20% 추가된 거예요 이제 밸런스 패치를 거의 못 받는 직업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직업이기도 하고 후반부 갈수록 이제 사양이 너무 암울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섀도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애초에 개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